유칼로그입니다. 혹시 이 식물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자 작년에 한 번쯤은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식물들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오세아니아 출신 식물들의 근황을 보여드리고 이 식물들을 키우며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달리 남반구 출신의 식물들을 좋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국적인 잎 모양과 색감 때문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짙어지는 은청빛의 색감, 그리고 유독 건조와 과습에 취약해서 내가 꼭 돌봐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독특한 매력도 있죠.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운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칼립투스와 소포라, 쿠션부쉬를 키우면서 제 생활 패턴 역시 크게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의 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길어야 2에서 3일간 여행을 가고 이마저도 물줄 시기가 겹치면 저희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갑니다. 물도 물이지만 사실 통풍이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닫아달라고 말씀드리죠. 두번째,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입에 늘 빨리빨리를 장착하고 사는 그야말로 토종 한국인인데요. 제 성격과 비슷한 오세아니아 식물들을 기르며 늘 기쁨을 느낍니다. 물주기와 통풍을 끊임없이 신경 써줘야 하는 식물들이라 어찌 보면 저를 귀찮게 한다 볼 수 있지만 제가 정성을 쏟은 만큼 빨리빨리 자라는 속성수들이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확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유칼립투스들의 잎을 비벼보며 향을 맡고 새수는 잘 내고 있는지 흙은 잘 마르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사실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자랄수록 이 예민보스 식물들이 보여주는 변화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보셨나요? 사랑스러운 식물들과 함께 여러분도 따뜻한 봄을 만끽하세요. 감사합니다.